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역주방문 저자 미상이고요. 1800년대 중엽입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청호가 괴사철숙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누룩빗기 1. 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 건져내어 찐 밥을 만든다. 2. 먼저 청호를 펴고, 청호는 괴사철숙, 이거를 펴고 그 위에 밥을 펴놓고 밥 위에는 당나무 잎을 펴고 당나무 잎 위에는 또 괴사철숙을 덮어놓는다. 3. 7일이 지난 후 덮어놓았던 괴사철숙과 당나무 잎 등을 걷어내고 그 냄새가 없어지기를 기다려 깨끗한 그릇에 옮겨 담는다. 술빚기 1. 3일이 지난 후 쌀을 깨끗이 씻어 불린 후 진밥을 짓는다. 2. 앞서 만든 누룩에 진밥을 섞어 담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릇이 필요하고요.